준비물을 다 제대로 못 챙겨 거예요. 얼굴에 크림도 안 바르고 왔어요. 아이패치로 수분감을 먼저 준 다음에 또 시작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이크도 따로 안 챙겨가지고 여기가 스튜디오가 되게 커서 좀 울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음이 조금 들릴 수 있다는 점. 오늘은 또 제가 연말 메이크업과 룩북 간단하게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뒷 배경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작게 보이게 해봤는데 좀 연말 느낌 나나요, 여러분? 립밤도 아주 듬뿍.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연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요 컬러를 쓸 거거든요. 러블리 하면서도 연말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좀 색조를 전체적으로 쿨톤 느낌이 나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일단은 파운데이션부터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15OG. 이게 딱 피부톤이 딱 예쁘게 밝아져가지고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러쉬에 듬뿍 먹여주고 볼 쪽부터. 오늘은 또 제가 여기 볼력도 뾰루지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뾰루지를 좀 가리고자 컨실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컨실러 갖고 온 김에 다크서클이나 눈밑 같은 데도 컨실러로 한번 해줄 거라서 그냥 이 파운데이션으로는 전체적인 피부 톤 정도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얘가 진짜 컬러가 뭔가 딱 겨울 느낌이 나는 컬러인 것 같아. 창백하면서도 뽀용뽀용한 느낌? 약간 촉촉하게 조금 더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물먹인 스펀지로 피부 표현을 해줘도 되게 예쁘게 되긴 하거든요. 여기 퍼프에 파데를 좀 많이 먹여가지고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다이유어 세럼핏 풀커버 리퀴드 컨실러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써줄게요. 컨실러로는 이 잡티 있죠? 이 왕 잡티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주고 눈 밑에, 코 옆에, 입가에 약간 이런 꺼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찍어줄게요. 브랜드에서 선물 받아가지고 써본 건데 촉촉한데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느낀 게 와 진짜 예전에는 컨실러가 무조건 커버 잘 되면 두껍고 약간 이랬는데 우리의 제품력이 진짜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준 컨실러였어요. 이게 진짜 얇게 펴 발리는데 커버가 너무 잘 돼서 커버력이 필요한데 피부 두껍게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쓰시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컨실러였어요. 눈가에는 조금 얇게 깔아주고 이런 눈 밑부분이나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죠? 경계 안 지게 도들도들하면서 겨울 메이크업이면 약간 색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피부가 예뻐야 우리가 실제로도 이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저는 진짜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이라도 안 예쁘면 메이크업을 그냥 아예 싹 다 지우고 다시 하거든요? 피부가 안 예쁘면 안 예뻐 보여요, 메이크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피부를 조금 이렇게 건드려서 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멋도 모를 때는 진짜 메이크업 할 때 그냥 막 진짜 무조건 막 피부 두껍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피부가 얇고 좀 건강해 보일수록 외모도 더 예뻐 보이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펴줬으면 잡티 있는 부분은 퍼프로 정말 살살 두드리면서 펼쳐줄게요. 어차피 이게 다 안 가려질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진짜 터질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뾰루지라서 이렇게 대충 얹어만 주고 여기는 이따 점을 찍어주던지 할 겁니다. 파우더는 아이베베 파우더. 이거는 제가 상훈 원장님한테 선물 받은 파우더입니다. 아기 궁둥이 같이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이거 쿨톤 쉐딩. 가장 연한 걸로 전체적인 약간 그런 음영을 조금 잡아줄게요. 좀 연한 컬러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진한 걸로 포인트를 잡아줄 거예요. 컬러로 코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게
끝에를 좀 끊어줄 거예요. 일단 그리고 메이크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오늘 사용할 팔레트에 있는 몰트 위스키라는 이 컬러로 눈썹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아킷 레이어 슬림 브로우 2호 소프트 그레이 컬러 눈썹 모양을 잡아줄 건데 얇게 잡아줄 거예요. 약간 겨울 메이크업 할 때는 좀 이런 얇은 눈썹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사연 있어 보이는? 이 브로우가 사선인데 되게 얇아가지고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브로우를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뒤에까지 이렇게 반대쪽도 여러분 이렇게 그려줬으면 약간 제 눈썹에 좀 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스제 필 마이 브로우 한올한올 조금만 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제가 사용할 팔레트는 이 팔레트인데 핫킷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팔레트거든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진짜 대박이야. 제가 진짜 미국 여행 내내 진짜 핫킷 팔레트만 썼을 정도로 정말 이 핫킷 팔레트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핫킷이라는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긴 하지만 컬러들을 진짜 기깔나게 잘 뽑고 약간 이런 팔레트의 색조합을 진짜 잘해요. 특히나 제가 그 피치베리콕은 정말 뽕뽑도록 진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대답을 많이 하기도 했고 진짜 진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컬러도 진짜 그거 못지않게 정말 데일리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이 플럼다이브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약간 모브하면서도 쿨한 컬러감 위주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이번에 뉴 컬러로 포린 브라운 그리고 플럼 다이브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가을가을한 컬러고 제가 가을 컬러가 잘 안 어울리긴 하지만 완전 탐나는 컬러예요. 되게 사연 있어 보이는 가을 컬러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이쁘죠? 그래서 쿨톤 분들이나 약간 이런 모브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6호인데 가을 웜톤이시거나 아니면 진짜 음영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사연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5호를 너무 추천드려요. 이게 약간 세련된 그런 음영 메이크업인데 진짜 그윽한 분위기까지 연출되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지금은 일단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이 5호로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6호는 완전 제 컬러거든요. 여름 쿨에서 겨울 쿨까지 약간 스펙트럼 마음이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팔레트예요. 좀 전체적으로 좀 쨍하면서 딥한 그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활용도가 되게 높아 보이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일리로 그냥 이거 팔레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 휘뚜루마뚜루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좀 플럼플럼 느낌이 나는 그런 보랏빛의 메이크업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쿨톤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색감 위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플럼 젤라또 이 컬러는 펄 1도 없고 정말 그냥 뽀송뽀송한 질감의 컬러예요. 이름은 플럼인데 플럼보다는 모브 핑크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딱 눈에 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딱 그런 컬러. 베이스 겸 약간 포인트 컬러라고 생각하고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쌍꺼풀 영역 넘어서까지 뒷부분까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온더락 이 컬러를 브러쉬 살짝 묻혀서 음영감을 줄게요. 쌍꺼풀 라인 뒤쪽으로 포르테 이 컬러 점막을 채워줄게요. 맘 같아서는 진짜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소중이 분들이 제가 연한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그 중간에 느낌으로 라인도 딱 지금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짧게만 빼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이렇게 몰트 위스키 이 컬러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플럼 젤라또 이 멀거리 재킷 이거를 약간 섞어가지고 눈 언더 부분을 조금 메꿔줄 거예요. 울먹울먹 거리는 느낌으로만 이 정도로 이렇게 언더를 채워주니까 확실히 조금 더 사연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같은 컬러를 또 이용해가지고 섞어서 눈 뒤집어 까가지고 이 앞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살짝 채워줄 거거든요. 여기를 채워주면 눈이 조금 더 사연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이너는 루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4호 포그 그레이. 아까 베이스 그려놨던 대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면 아까 전에 점막 채워둔 이 컬러 포르테 이 컬러로 라이너 경계를 조금 풀어줄게요. 이제 애교살을 살려줄 건데 애교살은 이 컬러 11월 아이보리 베이지 같은 컬러거든요. 애교살이나 눈두덩이에 할 때 진짜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예요. 얘가 너무 하얀 컬러가 아니라 약간 핑크기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컬러여가지고 눈에 딱 얹었을 때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밝게 올라가요. 이렇게 눈 앞부분에도 이제 대망의 펄. 제가 또 하키 팔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펄이거든요. 진짜 이게 펄이 미쳤어요. 이게 정말 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 진짜 메이크업마다 약간 다 쓰고 싶을 정도로 컬러감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아 어떤 거 쓰지? 요 팁시 요 컬러를 먼저 얹어줄게요. 반사광처럼 먼저 밝혀주고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나서 요 푸시아 샤워. 엄청 좀 부담스러운 듯한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막상 발색했을 때는 이렇게 엄청 여리여리하게 발색되거든요? 약간 이런 끝부분에 포인트도 줄게요. 이 스노우 플레이크 컬러를 눈 밑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얘가 가장 입자가 두꺼우면서 제일 촉촉한 타입의 글리터 섀도우거든요? 이렇게 눈 밑에 얹었을 때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여기까지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으면 저는 얼른 속눈썹을 붙이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와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FMGT 베일 글로우 블러셔 타임 포 핑크 요거를 써줄 거예요. 엄청 미세하게 약간 좀 이런 글리터 느낌이 나는 블러셔거든요. 조금 쉬머한 느낌의 블러셔예요. 그리고 요게 컬러감도 좀 쿨톤 컬러지만 너무 막 그렇게 가볍지 않은 컬러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옆볼부터 점점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립을 발라주기 전에 이 하트퍼센트 도투 무드 립펜슬 클린 베이지 이걸로 겉부분을 조금 정돈을 해줄게요. 그라데이션이 좀 예쁘게 될 수 있도록. 틴트는 오늘 핫킷에 클라우드 벨벳 틴트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짜잔!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틴트인데 진짜 약간 엄청 폭닥폭닥하고 구름 같은 텍스처의 틴트예요. 이게 1호부터 5호까지는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고 그리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근데 사실 이게 컬러감이 되게 오묘하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쿨톤, 웜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쓰면 될 정도 진짜 오묘하게 전체적으로 다 잘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원래 네 가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총 여섯 가지거든요. 비터브릭, 로지 선셋, 봄날의 햇살, 라라일락, 언모브, 콜드플러 이렇게인데 진짜 사실 웜톤 컬러 빼면은 뒤에 쿨톤 컬러 네 가지가 원픽이긴 한데 이 앞에 웜톤 컬러들도 솔직히 제가 웜톤이 아니지만 평소에 데일리로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좀 가을이나 겨울에 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어울리는 진짜 분위기 있는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차마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중에서 총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뽀송뽀송하고 구름 같은 텍스처라서 발라보시면 아마 다들 진짜 약간 이렇게 반응하실 거거든요. 오늘 제가 쓸 컬러는 7호랑 9호인데 요 7호랑 9호는 제가 골랐지만서도 아마 모든 쿨톤 분들의 원픽 조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컬러입니다. 겨울 쿨이나 아니면 모브톤을 좋아하시는 쿨톤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특히나 이 7호 라라일락은 여쿨 분들이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예쁘고 베이스 컬러로 발랐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딱 입술에 얹자마자 되게 폭신하게 감기는 보송보송한 제형이에요. 되게 수분감이 있는 벨벳 제형이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는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한 그런 텍스처입니다. 이제 이 겉을 입술을 좀 확장을 시켜줄 건데 이런 총알 브러쉬로
요거 하나만 바르면 진짜 완전 여쿨 컬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콜드 플럼 이걸 얹으면 진짜 겨쿨 그 자체. 저는 이 겨울 쿨톤 같은 이런 되게 플럼한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클라우드 벨벳 틴트 다른 컬러들 중에서도 가을 톤에 속하는 것 중에 이런 되게 딥한 플럼 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정말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딱 안쪽에 얹자마자 완전 분위기가 있어지는 그런 컬러.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주고 하이라이터는 여기 팔레트의 브레이싱. 코 끝에 해주는데 포인트는 여러분 제 코끝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살짝 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주면 조금 중안부가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이 눈 밑부분으로 한 번 더 끊어서 이렇게 입술에도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주면 메이크업 끝이고요.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룩도 같이 소개해주러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폭닥폭닥한 느낌이 나게 약간 쿨톤 느낌의 머플러를 가지고 왔어요. 머리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앞에 이렇게 좀 애교머리 빼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귀엽죠? 일단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니트 원피스로 좀 연말 느낌을 내줬는데 엄청 폭닥폭닥한 느낌의 그런 니트 원피스잖아요. 근데 또 밑에를 보면은 전체적인 기장감을 보면 이렇게 허벅지 위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에 바이커 팬츠 같은 거를 입고 부츠를 신고 같이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청바지나 딱 붙는 바지나 롱한 치마를 같이 입어도 되게 귀여운 니트예요. 두께감도 되게 두껍고 팔에 닿는 원단의 느낌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어가지고 이것만 단독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그게 아니면 이 안에 뭐 여러 걸 껴입어도 되게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거든요. 니트 하나가 너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쿨톤 느낌의 모브톤 머플러를 같이 매치를 해주면 한층 더 귀엽게 코디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룩은 약간 이렇게 올블랙 룩인데 시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룩을 준비를 했는데 가죽 자켓을 벗으면 반팔 폴라에다가 약간 이런 언밸런스한 나시탑을 매치를 하고 좀 깔맞춤을 주기 위해서 팔토시를 이렇게 니트 맞아요. 완전 슬림하게 빠지는 핏이어가지고 진짜 말라보여요. 가죽 자켓도 양가죽 소재로 딱 입었을 때 되게 부해 보이지 않고 착 떨어지는 듯한 그런 핏의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마지막 룩은 약간 이렇게 스쿨룩인 듯 스쿨룩 아닌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레드만 입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겨울 느낌이 날 수 있게 딥한 블루 컬러 상의를 매치를 해줬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게 로우라이즈 베이지색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 이제 추우면 이런 코트 걸쳐주면 되거든요. 또 이게 제가 안에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논카라 코트 같은 거를 같이 매칭을 해주면 되게 귀엽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